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아이가 통학 차량에 끼인 채 수십 미터를 끌려가 크게 다쳤습니다. 현장에는 보육교사 5명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. 당시 상황 김동영 기자가 좀 더 취재했습니다. 노란색 통원 차량이 언덕길을 달립니다. 잠시 뒤 어린이집 교사가 손짓을 하며 다급하게 따라옵니다.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아이가 끼인 겁니다. 차를 시야하시야해도 운전수 그걸 알고 그래 했겠습니까? 그럼 주민들이 막 뛰어가고 차를 시야하세요. 어제 오전 9시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3살 A군은 당시 어린이집에 도착한 통원 차량에서 내린 뒤 사고를 당했습니다. A군은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버스 차량 아래에 끼인 채 70여 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끌려왔습니다. A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당시 현장에는 인솔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. 통학 차량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끼인 걸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. 차에서 내려갖고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애가 차 옆으로 걸어가는 가갖고 차 출발하면서 그래. 경찰은 통학 차량 운전기사에게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해당 어린이집 측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동영입니다.